끝나가는 1분을 이야기 했는데 아베가 총에 맞아 죽었으니 하루 만에 그렇게 하루도 아니지 반나절 만에 아베가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을 많이 망쳐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정치인이라 그러고 오랫동안 했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죽었으니까 그렇게라도 말을 해주고 뭐 윤석열도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일본을 망쳐놨지. 나쁜 정책이 많았었잖아.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나빴었고. 근데 그 사람을 쏜 사람이 혹시 한국계가 아니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일본에서는 총 같은 게 없으니까 상상을 못 했겠지. 그 본능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이 그 본능하고도 연결이 되겠지.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든 일본은 그래도 그 아베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라도 또 그쪽 표가 많이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일본은 개혁이 또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또 못하는 것 같지? 경제라는 것이 더 이상은 앞날이 안 보이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상황이 자연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에 경제가 덮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정말 잘못됐구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올림픽 하며 뭐 모든 것들이 진짜 나빴거든. 한국의 그 수출 제재를 했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는 아주 악수를 도와주고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잖아, 우리.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나 보더라고, 국민들이.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지 좀 깨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늦었지. 많이 늦었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번에 정치 그 윤석열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게 이재명이 아주 조금 차이를 지고 이긴 사람인데 그 윤석열이 이만큼 정말 엉망진창으로 할 줄은 몰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윤석열이 오히려 망가져가는 한국과 한국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이제 국민들이 아 이건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운전대를 잡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국은 이대로 무너져서는 큰일 나지.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 아베 정권이 일본 말아먹은 것 정도 갖고는 아닐 거야. 더 크게 한국이 뒷걸음질 칠수 있거든. 윤석열 정부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왜냐하면 검찰공화국에 거기에다 이제 경찰까지 장악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비선 농단이라 그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두 달도 안 됐는데도 이만큼이라면 이건 아주 급속도로 무슨 큰 뭔가를 터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 완전히 한국을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쫓아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겠다 싶어. 거기다 이준석까지 해가지고 이준석이 그냥은 안 물렀을 것 같거든. 이준석이었으면 그렇게 징계받기 전에 내가 창당해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징계받고 창당하는 거는 그 다음 수지. 아무튼 간에 문제가 커질 거라. 아직까지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끌고 들어가지는 않겠지. 윤핵관만 갖고 그러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서 윤석열이 아무런 손길도 안 내밀고 그러면 윤석열이 결국은 이준석을 이용해서 안철수랑 합당했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겼다고 가는 거잖아. 이준석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하면 이준석 진짜 분통 터지겠지.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같이 죽자. 그럴 거라고. 그럴 정도로 화가 많이 날 거라고. 국힘당에서 아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될 사람을 건드린 거지. 지금 그쪽에서 국힘당에서 건드리는 사람마다가 잘못 건드리고 있거든. 여기저기 그냥 막 쑤시고 다니는데 온통 문제거리야. 근데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한꺼번에 벌이지? 뭘 어떻게 수습하려고? 무슨 대책이 있나? 이해가 안 가. 정말 아무도 없나? 그 제가 동명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나 봐, 주변에. 하여튼 빨리 터지게 생겼어.